교실은 이제 박사님은 빨리 연구하러 가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방법을 알아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요. 아니 저기 손을 빼면 말을 못하는데. 내는 혼나. 나 뺄 거야. 내 손이니까. 하지 말래. 야! 손을 빼면 아저씨 말을 못하니까 여기. 아이고. 조용히 하세요. 엉덩이 뛰었네요. 장난 좀 하지 마세요. 자, 근데 박사님 말한 것 중에요. 재활용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재활용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좀 주워왔어요. 진짜 주워온 티가 나네요. 와, 장갑이 한쪽밖에 없... 어디? 와, 재활용을 해보려고... 냄새가 너무 심해요. 박사님 이거 냄새 좀 한번 맡아주세요. 아! 박사님 똥 냄새! 한 번만 더요. 야! 박사님 괜찮... 나를 죽이네. 죽여주세요. 정신이 덜쩍 나. 죽여주세요. 재활용 안 될 것 같은 쓰레기거든요. 지저분한 거지만. 한번 선생님이 손에다 끼우면 와! 손에서 좀 냄새 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재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눈알도 주워왔어요. 눈알은 특별히 미국에서 주워왔어요. 눈알에. 와우! 눈을 한번 끼워보면요. 진짜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인형이 필요해서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목소리를 뿅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겠죠. 목소리를 찾아볼게요. 아까 그 장난꾸러기처럼 목소리를 가지고 오면 이 친구한테 안녕 여자친구 귀여워 너 혼자? 근데 너 지금 만들었잖아. 근데 옷이 없잖아. 갖고 왔지. 옷이 어딨는데? 이거 네가 주워왔어? 쓰레기통에서. 이것도 쓰레기통에서? 떨어져 있었어. 뭐가 묻어가지고. 뭐가 묻었는데? 똥. 여기에? 거기. 주워. 이럴 때 재활용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차노. 알았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가놔주세요. 여기에 끼워가지고. 아! 살살 찔러. 알았어. 이렇게 돌릴게. 어허. 돌리라고 전해라. 알았어. 내가 돌릴게. 와, 돌리니까 생각... 야, 너 안 주워온 것보다 훨씬 잘 주워왔다. 귀여워. 나 귀여워졌지. 귀여워졌어. 그런데 너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름은 없잖아. 이름 있거든요. 이름이 있대요. 이름 있어? 이름은 뭔데? 쓰레기예요. 이름이 쓰레기. 이름도 좀 그렇다. 야, 아무리 쓰레기든 너 주워왔지만 재활용했잖아. 나 그래도 쓰레기야. 좋아요. 혹시 뭐 이상한 말을 해서 쓰레기인 건 아니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후변화 교육을 하고 있어. 얘네들이요? 그래서 재활용을 했어. 근데 얘네들은? 우리 친구들 뭐? 얘네들도 재활용이야. 얘네들은 다 새고야. 얼굴이 재활용. 오래돼가지고. 얼굴이 오래 안 됐어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책 아저씨가 얘기해 줬어요. 저 아저씨요? 되게 웃기게 생겼네. 저 아저씨. 한 가지 얘기해 주셨어. 너 해서 만든 거에 재활용을 가르쳐 주셔서 너도 한 가지 가르쳐 줄래?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얘네는요? 우리 친구들 지구를 사랑하기로 했어. 근데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지구를 위해서 난고를 껴가지고 온실가스! 그건 온실가스가 아니야.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자애들은?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는데? 코딱! 야, 코딱지가 무슨 그렇게 환경오염이야? 더러워! 조용히 하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짓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한 가지! 한 가지 말해주세요. 음식물? 음식물. 남기지 않기. 남기지 않기.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맨날 남긴대요. 여러분, 급식 남겨요? 남기지! 남! 아니, 우리 친구들 다 먹죠? 이제 4학년이야. 얘네들 진짜 그런 친구 없어. 정말 저는 음식물만큼은 남기지 않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손은 어떻게 해? 손 들어요. 자신 있죠, 여러분? 음식물 남겨서 버리면요. 탄소가 발생해요. 그러면 지구가 안 돼.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손을 내려주세요. 진짜? 그런데 쓰레기야. 그럼 나중에 재활용은 하는데 나중에 진짜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너 이름 쓰레기지? 응.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는 버려야 돼. 이거 갖고 와. 안 되거든요. 재활용도 해야 되고. 안 돼. 내놔. 하지 마. 나는 아니야. 너는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네 이름이 쓰레기인데. 그건 아니야. 하지나 야! 나 추워. 눈도 빼야 되겠어. 당연하네.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에 넣으면 되잖아. 안 돼요. 이건 이것도 나중에 인형 만들어도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어, 너 이렇게. 어, 나 찌그러졌다. 나중에 만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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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재활용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벌써 두 가지나 배웠습니다. 재활용, 한 가지는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똑똑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인데요.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가 이만해. 머리에 막 든 게 엄청 많아요. 만나고 싶죠? 그 친구는 근데 조금 장난꾸러기예요. 이름은 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목소리가 또 필요하잖아. 귀여운 목소리 어디 없을까요? 얘 안 되겠죠? 돼요? 여러분 얘 아까 만나셨잖아요. 막 이상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돼요 진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반성을 했으면 쑥. 야 장난꾸러기. 네. 너 반성했어? 아니. 야 그럼 너 인형한테 목소리를 줄 수가 없잖아. 저. 너 지금 너 떼부리는 거야? 어. 야 하지만 얘는 4학년이야. 얘네들도 그럼. 어. 여러분 얘한테 기회를 줄까요 말까요? 야 친구들 대단해. 너한테 기회를 주래. 당연하지. 너 이번에 잘해야 돼. 그거는 아. 뭐야? 그러면은 머리 큰 친구. 와 진짜 머리 크다. 나야? 너야. 들어가. 아! 이 친구 이름을 친구들이 불러주세요. 코리아 하고 시작. 코리아. 아, 야, 머리가 코리아. 머리가 진짜 미스 코리아. 오. 너 미스 코리아야? 네. 나와. 야. 나. 아! 조심해야 돼. 알았어, 조심해. 누가 기어다니는데? 자, 코리아 친구들이야. 안녕. 야, 깜짝 놀랄게. 어떤 부분에 깜짝? 잘생겨서 놀랄게. 나 잘생겼지? 얘들이! 조용히. 너 조용히 해. 자, 우리 친구들 좀 앉은 거 봐봐. 진짜 멋있게 앉았어. 너도 좀 멋있게 앉아. 나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응, 내가 진짜 알려주겠어. 다리를. 야! 이게 뭐? 저. 어! 조심해. 아니 내가 소년제야. 다리를 좀. 아! 야 말 안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 아! 진짜 잔인한 인간이네.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인간인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코리아 우리 친구들 4학년이에요. 얘네가요? 응. 대단하다. 진짜 멋있지 않아? 진짜 잘생겼네. 누가? 내가. 야 여자친구는 다리 찢어. 어! 너 진짜 혼나. 그만하세요. 코리아 여자친구들도 있어. 어디요? 봐봐. 예! 좋아 여자친구들한테 인사할까? 네 진짜 좋아하니까요. 여자친구 좋아해?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아름다워요. 예! 남자친구도 있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 남자. 야. 다리 찌질해. 아! 야, 그래도 안 돼. 야. 너 남자친구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요. 남자친구는 왜? 냄새가 나가지고. 무슨 냄새가 나는. 아주 그냥 겨드랑. 장난하지 마세요. 얘도 남자인데, 그치? 왜 얌전하게 있어? 나 진짜 안전하게 있을게. 지금 바르게 좀 앉아라. 우리 친구들 허리를 좀 쭉 펴고 앉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들 키가 5cm. 야 나 잘하지 않았어? 오바 좀 하지 마. 나 진짜 잘하는데 가만히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야 너 남자 너 다리 또? 응. 내 다리는 제발. 안 되네. 응. 나는 안 돼! 가만히 있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코리아 제발 선생님 얘기 좀 잘 들어. 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선생님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하고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좀. 선생님의 눈을 좀 쳐다. 아, 진짜. 그게 아니고 귀를 좀 쫑긋해서 들어다. 여러분 거봐요. 얘 장난 안 말 안 듣는다 그랬잖아.
야, 나 잘하는 정, 나 잘하는 정이야. 뭘 잘하는 정이야?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었어. 어떤 건데요? 넌 어차피 기억도 못해. 나 기억 잘하는데? 응. 친구들이 잘하지. 얘네들은 안 돼요. 벌써 두 가지나 배웠다. 우리 두 가지 뭐 배웠어요? 재활용. 또 하나. 음식물 남기지 않기. 근데 니는 안 지키잖아.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거야. 그리고 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도 가르쳐 줄까? 네.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 진짜 잘 들을 거예요. 장난. 난 장난이 싫어. 너 그럼 장난하고 막 말 안 듣는 거 싫어? 난 진짜 그런 거 싫어해요. 넌 어떻게 하는 거 좋아해? 전 얌전하게 앉아서. 얌전하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를 도와줘. 친구를 때리고. 장난 좀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해 봅시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끄기. 선생님. 뭐 할 말 있어? 네, 있잖아요. 어떤 걸 끄는지 가르쳐 주려고요. 네가 알고 있다고? 응. 어떤 걸 꺼야 돼? 눈을 끕니다. 떠라 떠라. 야, 낫지 않아? 내 눈의 에너지를 네 몸의 에너지를 아끼는 게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꺼야 될까요? 뭘 꺼야 돼? 전기를 꺼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를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뭐 했어? 나 잘 들었지. 여러분 얘 잘 들었어요? 어? 내가 언제 그랬나? 알았어, 물어볼게. 그럼 너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선생님께서는요? 선생님께서는? 전기를 끄라고 하셨죠? 잘 들었네? 나 잘 들었지. 얘들아, 친구들아, 친구들아. 어, 4학년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전기를 꺾어야 된다. 알겠지? 전기는 어떻게 끄는 건데? 스위치를 꺼요. 오, 스위치를 꺼요. 한 번에 꺼. 아, 재밌어가지고 똑똑똑똑. 여러분 한 번에 전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 이거 아주 쉬워. 내린다. 올린다. 내려라. 돌린다. 누굴 좀. 아, 재밌다. 운동회 하는 거야? 첫 번째 우리 끄기였어요. 자, 두 번째 약속. 뽑기. 선생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할까? 이빨 뽑기 아니네. 야, 아니거든. 어떤 걸 뽑아야 될까요? 머리카락. 아! 무슨 머리. 아! 제발 이상한 거 좀 뽑지 마. 어떤 걸 뽑아야 돼? 다리털. 일로 와.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어떤 걸 뽑아야 될까요? 전기 플러그를 뽑아야 돼. 야, 그거야? 그거야. 너 근데 어떻게 다리 털을 뽑아? 아니구나. 아니고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꼬리, 꼬리처럼요 말을 잘. 얘 또 엽기적인 거 했죠? 야, 어떤 거 했어? 이거요? 야, 너 양말을 왜 안 신었어? 그냥요. 아니 뭐 하려고? 아무 의도 없지. 아무 의도 없이 양말을 왜 신어? 너 이거 먹었냐? 더러워라. 더러워! 안 먹었대요.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아니래요, 여러분. 이번에 한 번만 코리를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코리가 먹었을 것 같지만. 야, 엎어졌어. 똥침해도 돼? 하긴, 하긴, 아! 어딜 찔러? 너 진짜 그 장난하고 싶어? 아, 나 진짜. 야, 발냄새. 야, 다리 아니라 아주 똥이다, 똥. 장난 좀 그만하세요. 뽑기 하다가 여러분 플러그 얘 뽑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그래도 나 잘하겠지. 야, 니네들은 할 거야? 야, 이 친구들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인데 너하고 똑같겠어? 똑같죠. 뭘 똑같아, 이 녀석아. 머리는 네가 이만큼 큰데. 진짜 너너하네. 좋아요. 조용히 하세요. 세 번째 거 얘기할 거야. 이번에 장난하면 가방에 들어가. 나 안 들어갈 거야.
가방에 어떻게 할 건데? 얘네랑 같이 들어갈게. 어떻게 들어가? 여기 어떻게 들어? 일반 들어와. 무슨 일반 들어와? 3학년 일, 아 3학년 아니야 4학년 들어와. 조용히 하고. 자 우리 세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물절약. 물절약. 선생님. 지금 세 번째인데 얘 말을 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나 들어야겠지. 나 안 들어주려고. 어 믿어주세요. 어 믿어달래. 선생님. 믿어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저기 뭐야. 알았어 알았어 믿어줄게. 이번에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네, 나 진짜 잘할 거야. 좋아요. 물을 아끼자는 얘기 안 어려워. 그거 쉬워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아껴야 돼? 화장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맞아 화장실에서 물을 많이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는요 우리 4학년은 어떻게? 손을 씻을 때 손을 씻을 때 그냥 틀어놔. 너희 물을 그냥 틀고 씻어? 그쪽으로. 여러분 손 씻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받아서 해야 돼요. 야 니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할 거래. 그리고 또 있어. 저는 화장실에 가서요. 뭘 또 아껴? 또 아끼죠. 뭘 아끼냐고? 물을. 물을 어떻게 아끼는데? 응가를 한 다음에. 응가를 한 다음에? 물을. 물. 안 내려. 안 내려. 그냥 더 거기. 야 그러면 지금 생각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요 그 다음 친구가 가서 거기다 짜고 내려 그때. 야 그 다음 친구 어떻게 해? 괜찮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야 나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너 이상한 비밀 있어? 어 나 그리고 화장실을 아꼈는데 또 지저분한 것 같은데? 응가를 하고 나서 뭐 엉덩이를 안 닦고 안 닦고 안 닦 안 닦. 야, 그러면 뭘로 닦어? 이거. 아! 진짜 더럽다 이거. 아, 야, 좋겠지. 뭘 됐거든. 여러분 그건 물절약하는 방법이 아니야.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요즘에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소변 버튼. 아, 진짜? 그래. 버튼이 두 개 있으니까 따로따로 눌러주기만 하면 돼. 친구들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저는요 또 아끼려고요. 이상하게. 진짜 아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샤워를 해요. 어? 너 샤워해? 네. 아, 욕조에다가 물을 받지 않고? 응. 그건 하나 좋은 거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으면 진짜 아까워요. 그래서? 샤워. 그래서 샤워를 대신하는 거야? 네. 비누를 먼저 칠하고 쩍딱 쩍딱. 그 다음에? 샤워. 샤워. 와, 그건 하나 좋아요. 알겠느냐? 알겠느냐 이 녀석들.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코리가 말한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 너 뭐 하고 있어? 아 여기 되게 야 여기 되게 좋다. 뭐라고요? 여러분 코리가 장난. 너 진짜 좀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얘한테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 하나 보여준 게 어떨까요? 너 아주 무서운 거 보여줄 거야. 어떤 건지 알아. 어떤 거? 무시무시한 거. 선생님 얼굴. 당신 얼굴. 됐거든. 내 얼굴. 당신 얼굴인 로서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그 얼굴 말고 더 무서운 얼굴 있어. 진짜요? 선생님 얼굴. 내 얼굴보다 더 무섭다니까. 아 진짜? 난 당신이 제일 무서워. 그 알아. 우리 지구를 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마왕이야. 누군데요? 엘리뇨. 진짜 이상한데? 엘리뇨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 때문에 실제로 여름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려고. 얼굴. 왜, 왜, 왜? 아니, 나 싫어가지고. 뭐가 싫어?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너 무서워?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섭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리는 안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태풍이 불어서 우리 너 괜찮아? 나 진짜 괜찮지. 엘리뇨가 나오면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이 엘리뇨를 그림으로 그려볼 생각이에요. 이 녀석 코리야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럼 너 여기 들어가 있을래? 네. 나 오줌 쌀 것 같아. 무슨 오줌? 얘네들도 그렇지.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 코리 가방에 넣어도 되겠죠? 네. 야 나 혼자? 나 혼자? 나
나 혼자? 이것들이 그냥 너 들어가 있어. 그럼 엘리뇨 만날래? 아니요. 여기 들어가. 어, 나 싫어. 어, 어. 하지나 잔인한 인간들아. 너 진짜 혼난다. 너 8단이지 8반. 나 너 지금 야 가만히 좀 있어. 어어어 왜왜 괜찮아? 엉덩이 꼈어. 가만히 좀 있어. 어어어어 엉덩이만 나와 있어. 야 너 엉덩이 안 돼. 조용히 좀 하라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원래 여자가 용감하고 남자가 좀 안 용감하거든. 괜찮아요? 자, 엘리뇨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진짜로 오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줄 거예요. 엘리뇨는 눈이 일단은 찢어졌습니다. 선생님인데? 됐거든. 당신이야. 조용히 하라고. 눈썹이? 아! 왜냐면요, 친구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4학년이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너희들. 이 녀석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면서 쳐다본대. 선생님이지. 하지마. 코가 이렇게 욕심 많아서. 이런 돼지가. 야 이 돼지야. 이 돼지. 입이 이렇게 커. 진짜 크네. 진짜 커요. 그래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대요. 이렇게 못된 생각. 지구를. 야 근데 저 얼굴이 진짜. 멧돼지 같은데. 멧돼지 같지. 진짜 왜냐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혼란하고요. 귀가 있어요. 귀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완전 무시무시한 눈을 완성하겠습니다. 진짜요? 완전 무서울걸? 완전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뭐요? 저팔계 어디 저팔계가 있어? 무서운 거라니까. 안 무서워요? 나 지금 깜짝 놀라서 나도 무서운데 무슨 일이에요? 왜? 뭐가 움직인다고? 여러분, 선생님이 그림이라고 말했잖아요. 다 4학년인데 지금. 무슨 그림이. 어허,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지금 지구를 지키는 교육을 하고. 설마 얘 진짜 움직였어요? 아, 나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와. 코리아 얘 진짜 움직여. 내가 그랬잖아. 조용히 하라고. 네가 나올래? 아니요, 네가 해.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은. 얘하고 한번 우리 담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4학년이니까 이 정도 뭐 무섭겠어? 얘를 이겨보는 거야. 한번 말해봅시다. 야 못난이. 예. 너 엘리뇨. 내가 엘리뇨. 너 여기 왜 왔어? 얘네들은. 우리 친구들은. 내 친구. 엘리뇨 친구예요? 내 지구는 내 거다. 아니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구의 주인이야.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지구에 관심 없어요? 너희들 내가 조용히 해. 그럼 이 못난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뇨를 없애려면? 그림이었어. 내가 지워버릴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나를 지우려면. 지우게. 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결! 뭐 여기 대결할 사람이 어딨어? 얘네들이요. 4학년은 얘네 4학년이야. 무려 4학년. 내가 이깁니다. 어떤 걸로 대결하고 싶어? 소리 지르는 거. 야 얘네는 완전 한번 해보자. 에너지 절약! 지구를 지키자! 지구 지킴이! 야 너 들었지? 나 깜짝 놀랐네! 그러면 친구들 목소리가 크면? 내 얼굴을 지워요. 만약에 네 목소리가 크면? 얘네들을 지운다. 야 얘네는 4학년이야. 못 지워. 사람이야. 엉덩이를 지운다. 야 누구 엉덩이를 지워? 남자애들 엉덩이를. 남자만 지우면 돼. 그러네 깨끗합니다. 여러분 잘해주세요. 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뭐였어요? 끄기. 끄지나. 끌 거라고. 전기불을 꼭 사용한 다음에 꺼주시는 거예요. 너 제일 못생긴데 지울게. 없는데요. 있거든요. 너 돼지코가 제일 거슬려. 안 돼. 내 귀여운 돼지. 안 돼. 갖고 와. 돼지야. 지웠다. 지켜주진 어때 미안하다. 지인 언니. 머리카락 지워버리는 거 어때요?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나 대머리 진짜 싫어. 대머리 할 거야. 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끄기. 끄기. 두 번째 뽑기. 뽑기. 다리털. 하지마. 겨드랑이. 하지마. 우리 플러그 뽑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너 눈썹도 지울게. 안 돼. 눈썹 한쪽 줄게.
내가 싫어하는 짝짝이 눈썹. 싫어! 눈도 지워버리게 이 못된 눈으로 계속 지구를 살펴보고 태풍이 와서 사람을 모두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 꼭 없애야 돼요. 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첫 번째, 친구들이. 뭐야? 끄기! 뽑기! 물 절약! 물 절약! 하지나! 물 절약! 하지나! 어디 갔어? 내가 지웠다. 이런 잔인한 전쟁. 그냥 지우고 있어? 너 소리 계속 지를 거야? 네. 너 입도 지우겠어. 안 됩니다. 내 중요한 일. 중요해, 뭘 중요해. 귀여운 일. 아니, 안 귀여워. 우리 벌써 세 가지를 다 외웠어. 이네들은 잊어버려. 언제 이 친구들 잊어버린다고? 네, 어차피 안 지켜요. 여러분 안 지킬 거예요? 네! 지킬 거죠. 다시 한번.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끄기. 끄기. 뽑기. 뽑기. 물 절약. 물 절약.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남겨라, 남겨라. 네, 이리 와. 여러분 얘 못난이 지워도 되겠죠? 네! 얘한테는 엄청 심한 말 해도 돼.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자. 꺼져. 얘한테 시작! 시작! 싫어! 안 꺼져! 너 원하던 코리한테 안 돼, 안 돼, 싫어. 코리한테 들어가. 어! 어! 야! 어떻게 코리 꺼낼까요, 말까요? 코리 그냥 둘까요? 야, 야, 야! 야, 코리 나올 거야? 어! 너 나오면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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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꺼내, 꺼내. 가방 어떻게? 잠궈, 잠궈. 저건 옷 나게 잠궈. 너 나중에 같이 넣을 건데? 어! 어! 아, 진짜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멋있게. 아, 나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어! 아, 나 진짜. 너 정신 좀 차리게. 아! 아, 정신이 헛쩍 들었어. 장난 좀 그만해. 코리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 대신 만났어. 야, 니네 진짜야? 그래가지고? 그냥 만 죽였대. 어. 개인이냐? 죽였대요. 우리 정말 엘니뇨를 만나지 않을 거야, 이제는. 태풍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구를 지켜나가기로 해서 네 가지 다 외웠어. 야, 내가 외웠지. 얘네가 외웠지. 내가 외웠지. 좋아, 그러면 얘랑도 한번 대결해볼까요? 네! 네, 해보 선생님 있잖아. 첫 번째 약속하자마자 끄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데? 선생님 첫 번... 끄기! 아니, 약속할 때. 아, 그때? 알아들어? 응,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첫 번... 끄기! 바본가 봐. 다시 한 번. 첫 번째 약속.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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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늦었어. 자, 두 번째 약속. 네. 두 번째 약속! 이놈의 머리. 자, 세 번째 약속. 물 절약. 물 절약. 또 늦었어. 네 번째 약속. 음식물 남기지 않기. 와, 너 앙키만 한 거 아니야? 알았어? 좀 제발 좀 기억해라. 너 머리도 되게 크잖아. 야, 내가 머리가 크냐?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육받은 거 머릿속에 다 기록하셨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럼 코리도 할 거야? 네, 저 진짜 실천할 거예요. 아까 막 스위치로 똑딱 똑딱 막 이렇게. 그거 재밌는데 안 할 거예요. 진짜죠? 그냥 똥 싸는 건 좀 할 건데. 엉덩이 제발 닦어. 냄새 난다고. 냄새 났어? 야, 엉덩이 냄새. 야, 갖고 와. 가까이 와서 나 무슨 냄새를 맡아봐. 똥냄새 나는지. 장난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 네 가지를 우리만 알지 않아요. 나가면서 실천하고 동생들, 엄마, 형들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친구들 도와주세요. 코리도 좀 잘하세요. 네. 장난 좀 그만하시고요. 자, 우리 오늘 그러면 4학년이 교육을 받았잖아. 점수를 매겼어. 아, 진짜? 그래, 교육 점수 알지? 나 알고 있지. 공개하겠습니다. 4학년의 교육 점수는요? 200점! 200점! 박수! 와!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 코리의 교육 점수는요, 친구들? 몇 점? 어, 미안. 코리야. 야, 니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빵점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요?
너 마이너스도 있어. 나중에 진짜. 여러분 200점 맞으신 4학년 너무 잘하셨습니다. 코리만 재교육 받아야겠어. 그건 안 돼. 너 잘해라. 네, 알겠어요. 그럼 우리 200점 받은 친구들한테 멋지게 인사할 수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잘해. 그 코리가 인사 잘해보자. 차렷, 차렷. 친구들한테. 친구 저 밑에 저쪽에 있어. 야, 니네 거기 있었어? 친구들! 대답 좀 해! 친구들! 사랑해요. 여자친구, I love you. 남자친구, 남자친구 가. 자, 교육 잘 받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실천하는 하루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